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죠? 그쵸? 대방여린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하게 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12회 모의고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기본 개념들은 다 정립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은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50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물 받아 보셨지요? 그쵸? 유인물을 보시면 기존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유인물로 드리는 거는 이미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유인물로 들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OX 문제와 가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지기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여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틀리면 나는 이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구나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방은 이제 좀 바쁠 거고요. 서울은 그래도 올해는 9월 달에 보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할 텐데 자, 점점점 마음이 바빠져요. 그럼 마음이 바빠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단어 분석에 빠져 계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확대 해석을 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렇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문제 틀리는 거를 알게 되면 어때요? 자존감 손상되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간호관리 문제는 17문제는 그래도 평범하게 나오고 3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뤘던 문제라든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그 3문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결과가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시간 분배를 잘 짜셔서 계획표를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카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강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원에 질문 코너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모의고사 1회랑 같이요. 유인물도 같이 펼쳐 놓으세요. 자, 유인물은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요 개념 있죠? 그 개념을 닭가지항에 나왔던 것들을 OX 문제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어 분석하시마지 뭐 함정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 아셨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통솔범위 원리에 따를 때 관리자의 통제폭이 넓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조직의 계획, 지시, 명령이 모두 구두로 전달될 경우에는 어때요? 구두로는 말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 스텝에게서 업무상의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통제폭은 훨씬 넓어지게 되고요.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명확할 때는 넓어지게 되고 감독할 업무가 획일적이다, 반복적이다, 표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
통설 범위의 원칙의 원칙에서 어떤 상황일 때 통설 범위가 넓어지느냐, 어떤 상황일 때 통설 범위가 좁아지느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답은 쉽게 1번으로 찾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1번으로 볼게요. 자, 다시 나오죠. 업무가 획일적이다, 반복적이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답과장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넓어지는 거고, 같은 말이죠.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일 경우에는 통설 범위가 넓어진다죠. 자, 작업 장소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설 범위는 넓어져요, 좁아져요? 자, 이 문항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혼동스러워 하시는데요. 자, 작업 장소가 지역적으로 막 흩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장소가 지역적으로 모여 있을 경우,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넓어지는 것이고, 통설 범위가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설 범위가 의사소통의 문제성이 대두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통설 범위는 좁아진다는 게 맞죠. 기획과 통제 틀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요, 넓어지는 것이고요. 전문화되고 복잡할수록 좁아지는 거죠.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표준화된 거는 넓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화되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일수록 좁아지는 것이고, 또 나오죠. 기획과 통제가 또 나왔네요. 잘 갖춰 있으면 통제 폭은,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현재 직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석해서 조직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직무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무 내용, 직무 기능, 직무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뭐에 대한 정의일까요? 직무 설계에 대한 정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쉽게 직무 설계의 정의예요. 그러면 자, 유인물 보세요.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 셋 중에 답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조직 내 존재하는 직위의 본질, 기능, 요건 등을 규명하는 것. 이거는 뭐죠? 직무 분석이죠. 특정 직무가 갖는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은 직무 평가.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이 일을 누가 할 것인지 고려해서 직무 내용, 직무 기능, 직무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직무 설계. 조직의 과업을 세분화하여 부서나 개인에게 과업을 배정하는 과정. 설계.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시키기 위한 분석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직무 평가. 조직 내 특정 직무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수행하기에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성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 직무 분석이죠. 그래서 특히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땡땡이가 6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문제로 주고 답을 지금처럼 2번의 형태처럼 직무 설계를 물어보느냐, 직무 분석을 물어보느냐, 직무 평가를 물어보느냐, 정의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2번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간호단위 관리자가 환자 간호사 상호작용 및 투여 원칙을 준수해서 약물이 투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체계 모형의 어떤 요소를 개선하기 위함인가? 자, 환자 간호사 상호작용 투여 원칙을 준수해서 투여되고 있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건 뭐죠? 우리가 간호, 그거는 유인물에 있겠대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투입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산출로 보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 간호사 상호작용 투여 원칙 준수해서 약물이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과정의 요소예요.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 이론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뭘 본다 그랬었죠. 어떤 게 투입이고 어떤 게 전환 과정이고 어떤 게 산출이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투입 과정, 과정이 전환 과정이에요. 산출입니다. 자, 그러면 간호 시간, 우리
이제 우리 마지막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아는 아까 직무 설계 아는 거는 좀 큰 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좀 톤이 커지는데 조금 물음표인 거는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큰 소리로. 자, 간호 시간은 산출, 인사는 과정, 조직 활성화는 산출이죠. 시간은 투입. 그래서 그냥 시간은 투입이고 간호 시간은 이꼴 뭘로 본다 그랬었죠? 간호 시간 이꼴 뭘로 본다? 간호의 양으로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산출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 표준은 투입. 자료 수집은 데이터 컬렉션이니까 과정. 환자 분류는 투입. 자금은 투입. 간호의 질은 산출. 의사소통은 과정. 간호 요구도는 투입. 연구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투입. 데이터 컬렉션, 자료 수집은 과정. 그 다음에 연구는 산출이라고 같이 연결된 거로 보셨고요. 자, 간호 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가로. 뭐죠? 전환 과정이죠. 전환 과정으로 간호의 목표를 간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 직원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그렇죠.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 등의 지원기능. 그래서 과정에는 간호과정과 지원기능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실제 기출이 그 지원기능이 어떤 거냐라고 또 문제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 갈등관리 이런 것이 지원기능에 속한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통제는 관리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조직 내에 역기능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역기능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원칙으로 옳은 것. 실제적인 차이는 잠재적인 차이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고한다. OX. X. 왜 X죠? 자, 실제적인 차이를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또 그렇죠. 잠재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도 또한 그렇죠?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보고한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여기서 통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통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래 미래지향적이다. 맞아. 딱 하는데 뒷문장이 뭐예요?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었죠. 그럼 통제 기준은 현실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지만 통제는 미래지향적이다. 이건 맞은 문장이에요. 근데 기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준은 현실지향적이고 성취 가능한 기준은 어때요? 맞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모든 간호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 OX. X. 왜 X? 응? 일반적이란 말이 틀렸죠. 통제는 어떤 상황에 설계가 돼야 돼요? 특수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모든 간호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특수상황이죠. 모니터링 초기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통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OX. O죠. 통제는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지향적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 그런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효율적 운영,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호조직에서 시행하는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너무 조용해요. 자, 그럼 저 혼자 푸는 거잖아요. 자, 몇 번? 3번. 자, 보세요. 3번. 안정적인 환경에서보다는 유동적인 환경에서 효용이 높다. 자, 3번. 틀린 문장이에요.
3번이 은근히 지금 많은데 왜 3번이 틀렸을까요? 그렇죠.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효용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MBO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환경이 바뀌면 MBO도 목표를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구성원, 하위 구성원과 상위 관리자가 처음부터 막 노력을 해서 만들어 온 과정이죠. 중간에 그게 바뀌게 되면 어때요? 따라가야 되는데 바뀌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보다 유동적인 환경에서 효용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훨씬 효용이 높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은 틀렸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 2번, 4번? 4번이죠. 관리자와 구성원 상하 간의 공동평가로 이루어지는 다면평가를 응용한 제도이다. 자, 이 목표는 누구의 목표라고 했었죠? 하급자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MBO가 어디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직무수행평가의 자료로도 MBO가 사용되어 질 수 있죠. MBO는 어때요? 단기간의 계획에서 1년 초에 올 초에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12월에 끝날 때쯤 내가 MBO 목표 관리에 의한 거를 세워서 그거를 잘 달성했는가 확인하는 게 직무수행평가, 직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평가로 이루어지는 단면평가를 응용한 제도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팀워크나 부서 및 팀의 목표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업무 달성의 능력과 업적을 더 중시한다. 앞뒤 주어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성원 개인의 업무 달성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팀워크, 부서 및 팀의 목표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조직의 목표 관리, 목표는 물론 개인의 목표긴 하지만 어때요? 조직의 코드와 같은 방향으로 목표가 만들어지고 어때요? 그 개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조직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MBO였죠. 그래서 팀워크나 부서 및 팀의 목표가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2번은요. 투입 지향의 목표 설정을 하는 것으로 그죠? 질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중요시한다. 자, 우리 목표가 어떤 목표라고 했죠? 투입지향적, 과정지향적 아니라고 했어요. 투입지향적, 과정지향적 아니야. 그럼 답은 결과지향적. 그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력 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은 쉽게 답을 아셨을 텐데 아마 3, 4번에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MBO예요. 자, MBO의 세 가지 구성 요소요. 그렇죠? 목표 설정, 구성관의 참여, 피드백인 거죠. 그죠? 제가 이거를 원래는 MBO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쓰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머리에서 연기가 날 것 같아가지고 가장 쉬운 것만 넣어놨죠. 그렇지만 세 개는 다 알아야 되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목표 설정. 가장 MB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인 거죠. 목표 설정에 참여한 스텝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X라고 수업 시간에 불러드렸죠.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목표 설정에 참여했던 그 스텝이 아니라 라인이죠. 라인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요? 그렇죠. 양적인 목표, 또 단기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이거 세 번째 땡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죠. 목표 관리의 목표는 누가 만든 목표? 하급자가 설정한 목표. 조직 구성원의 전체 참여가 쉽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OX. X죠. 그쵸? 전체 직원의 참여가 쉽지 않다라는 게 MBO의 한계점이었었고요. 또 오히려 전체 조직 MBO를 막 하면 조직의 성과를 막 올라가야 되는데 단점이 뭐였어요? 한계점이.
그렇죠. 부서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서 오히려 조직 전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문장 생각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전체 참여가 쉽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기능적 분담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몇 번이죠? 1번이죠. 대량의 응급 또는 재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단기간에 간호관리자가 취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뭐죠? 기능적 분담 방법.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의사소통. 양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소통이야. 의사소통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팀간호 방법으로 나오죠. 그래서 닭같이 2번은 팀간호 방법에 대한 정의죠. 3번. 일관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 기능적 분담 방법의 단점을 이야기하죠. 자, 일관성 있는 간호를 제공해요? 아니죠. 간호의 일관성이 부족한 거. 이게 단점이었죠. 환자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 명의 간호사가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간호 요구가 무시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환자의 요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항. 비용이 제한된 환경 하에서 건강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 보완된 건강관리 체계는 무엇인가? 매니지드 케어죠. 매니지드 케어에서 주 관리 요소는 무엇이었어요? 경제적인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제한된 환경,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닭까지 4번은 매니지드 케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6번 기능적 분담 방법의 유인물 보세요. 자,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X죠. 불분명하죠. 여러 명의 간호사가 한 명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환자 상태 변화 책임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서? 환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 누가 잘못해서 나빠졌는지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라고 바꿔야 되고요. 간호사에게 업무 지향적인 사고를 고조시켜 간호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OX. 5죠. 자, 업무 지향적인 사고. 이게 뭘까요? 나 오늘 투약 몇 건 했어? 나 오늘 폴리 인설트 몇 건 했어? IV 몇 건 했어? 업무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간호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였죠? 펑셔널한 것들을 나눠서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수업 시간에 생활의 달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업무 수행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업무 수행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직원의 잠재력 개발이 향상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다. X. 어떻게 바꿔야 되죠? 직원의 잠재력 개발이 어렵고 오히려 업무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업무의 분업화에 기초를 두며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업화 나눴죠. 세분화했고 업무의 분담은 효율성에 기초를 둔다. 맞는 문장이에요. 효율성. 얘를 얼마 우리 펑셔널한 기능적 분담 방법이 간호 인력이 많을 때 좋아요? 적을 때 좋아요? 적을 때. 그럼 쉽게 말하면 적은 수의 간호 인력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펑셔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에 기초를 둔다? 맞는 문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업무의 분업화에 기초를 두며 업무의 분담은 효율성에 기초를 둔다? 맞는 문장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틀리면 왜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자, 왜?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진 거를 어때요? 제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픈데 잘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은 수의 환자에 비해 간호 인력이 많은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연히 틀린 거죠. 환자 수에 비해서 간호 인력이 적은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단기간 업무 수행에 훨씬 좋은 거죠. 간호사들의 의사소통이 최대화예요? 최소화예요? 최소화 맞죠?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이 어렵다. OX 5. 그래서 마지막 된 문제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니까 어때요? 많이 봤던 문장들도 많고 또 낯선 문장들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낯선 문장들은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이 과정에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문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6번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간호관리 이론 중 가장 최근에 소개된 이론. 이런 거 굉장히 쉽죠. 의사소통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문서화 강조한 이론. 관리 이론 어떤 이론이에요? 관료제. 조직구조 및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 상황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인간 행동에 대한, 이게 핵심이죠. 그럼 뭐예요? 행태과학론, 행동과학론. 직무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이론. 인간관계론이죠. 그럼 가장 최근에 소개된 거는 상황이론 2번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에, 이거를 문제로 내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어요. 시대적인 구분, 뭐 칸척하는 이렇게 구별했고요. 칸척하는 거의 문제 안 나오고요. 왈도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도 왈도도 시대적인 분류에 의한 거죠.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이론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고전적 관리 이론은 뭐가 있다? 세 가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신고전적 이론은 인간관계론, 행태과학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 현대적 조직이론은 상황이론, 체계이론. 그 다음에 고드는 관점에 의해서 구분했다고 했죠. 그래서 고전적 이론은 어떤 관점? 구조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은 인간론적 관점. 찰정은 뭐 있다고 했죠? 의사결정론이 구조론적 관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통합론적 관점은 세 개가, 그러니까, 상황이론, 체계이론 요 정도만 내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이론도 있었죠. 그래서 폐쇄 합리적인 체계 모형.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들어가죠? 고전적 이론이 들어가죠. 자,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체계 모형. 그 다음에 조직은 폐쇄 조직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달던제 조직, 구성원의 합리적인 행동, 효율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이론이 폐쇄 합리체계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폐쇄 자연체계 모형은, 폐쇄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인 체계라는 거고, 자연체계 모형은 인간을 사회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고전적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개방합리 3사는 개방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개방적인 체계로 보면서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 이게 현대적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상황이론, 체계이론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개방 자연체계 모형은 환경도 중요하고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인간도 사회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뭘 강조한다고 했었죠? 조직의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개방 자연체계 모형에 속하는 이론들은 뭐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팀제, 또 프로세스 이론, 조직 이론, 학습 이론, 또 네트워크 조직 이론. 그래서 네 가지 조직 파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네 가지 조직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A병원 간호부서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옳은 것 몇 번이죠? 자, 저랑 눈 좀 마주치실까요? 몇 번? 미소를 지으면서. 4번이죠.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구성원들이 그 능력에 대한 거를 조직에서 인정을 해주면 급여 올려준단 말이야. 너 정말 이번에 굿잡 잘했어 라고 하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번에도 그 월급을 타려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노력하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조직, 그런 구성원들이 모이면 조직은 활성화가 이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와 사기 양량을 도모해서 결국은 조직 생산성 효과성이 확대될 수 있다. 4번이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1번. 기존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틀린 문장이죠.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공주의죠. 연차별로 입사 순서대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연봉주의는 보수별 차등 지급제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어느 병원에서는 이 보수별 차등 지급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자보 붙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고요. 성과 위주 안 하겠다고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저항을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평가가 가능하므로 평가 요소가 매우 구체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어디를 고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치는 능력이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고치시면 여러분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평가가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가 어려움으로 어렵고 평가 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그다음 향상 개인의 성과 향상 더불어 집단 성과도 향상이 된다. 개인의 성과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개인들이 과도하게 경쟁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조직에서는 집단 성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MBO도 그랬잖아요. MBO를 제가 간호부장이 여러 부서의 수간호사 때 목표 관리를 해가지고 하면 그 각각의 간호부서 단위는 성과는 올라가지만 그 부서들이 서로 과도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수별 차등 지급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직 성과는 저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8번 능력별 보상제도. 자, 팀워크나 부문 간 개인 간의 연대감이 증가한다. 아니죠. X 연대감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활성화 사기 역량을 유도할 수 있다. O 능력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이 명확하지 않죠. 부족한 거 O 이에 대한 수용도도 약하고 공정하다는 지각이 작아질 위험성이 있다. O라는 것이죠.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보수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 임금 체계가 될 수 있다. X죠. 자, 차별급 성과급제예요. 일을 잘하면 급여 올려주긴데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건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에 대한 보상 약속이 잘 안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임금 체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무 연한에 의한 인사의 정체성을 방지할 수 있다. X 이거는 뭐죠? 연공주의죠. 장윤서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O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9번 서비스 마케팅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이거는 금방 아실 거예요. 몇 번? 2번. 그렇죠. 시장 기회 분석, 마케팅 전략 수입, 마케팅 믹스 개발, 마케팅 실행 및 통제. 그러면 다시 유인물 나와요. 바쁘죠. 책 보다가 유인물 봤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시장 기회 분석 순서 1, 2, 3, 4는 그 순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 기회 분석에 또 순서가 있었죠. 그러면 환경 분석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뭐죠? 간단하게 영어로 하면? 그렇죠. S, T, P. S가 세분화. 그 다음에 T. T는 뭐였어요? 그렇죠. 표적 시장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P는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STP 전략, 이 STP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되죠? 위치화 전략, 새로운 의료 서비스 개발, 또 차별화 전략. 그렇죠?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 보셔야 되겠고요. 간호 서비스 마케팅 믹스 개발 네 가지. 그렇죠. 4P를 물어보는 거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마케팅 실행 및 통제.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환자 안전관리 과정에서 다음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 먼저 해야 되죠? 사고 발생의 확인.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지금 닭가장을 순서대로 해보세요. 2번. 사고 발생의 확인을 한 다음에. 1번. 사고 위험 요소의 분석 평가. 그 다음 4번요. 위험 요소의 제거 또는 경감 조치. 그러면 2, 1, 4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써놓으세요. 문서화 및 보고예요. 문서화 및 보고, 그 다음에 시종 조치의 재확인,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순서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사고 발생의 확인, 그 다음에 사고 위험 요소의 분석 평가, 그 다음에 4번 위험 요소의 제거 또는 경감 조치, 그 다음에 문서화 및 보고, 사고 위험 요소의 재확인, 시종 조치의 재확인.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환자 안전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사고 발생의 확인,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안전관리 과정 순서도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11번 지휘 기능에 대한 설명이요. 옳은 것. 답은 금방 2번이에요. 그렇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세분하여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 1번 닭가지를 보는 무슨 기능? 조직 기능. 닭가지 3번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능력. 이거는 의사소통의 정의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인적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능력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사관리에 어디? 확보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첫 번째 땡.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직무를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정하는 일? 조직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 동기부여하는 과정? 지휘. 신년 목표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고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기획. 공식적 구조를 만드는 단계? 조직. 질은 높게 유지하면서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 것은? 통제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땡은 뭐예요? 업무 성과나 결과 표준을 설정하고 업무 성과나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 기획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통제라고 그랬었죠. 마지막 땡은 통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2번 의료평가 인증원이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환자 확인 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억제돼 동의서 작성 시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해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안으로는 며칠 안에 하루. 그렇죠. 1일 안에 구두동의 받아야 되고요. 며칠 안에 서명동의 7일. 소방교육과 억제대 관한 교육은 연 몇 회? 1회.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 4번이 답이죠. 자, 그럼 4번을 함나의 문제로 내세울 수 있어요. 환자 확인이 필요한 시점은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처치 및 시술 전에 확인한다.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인물로 와서 확인 과정에서 환자에게 확인을 할 때는 어떤 질문? 그렇죠. 개방형 질문.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는데 어떤 지표를 써야 될까요? 환자 이름, 등록번호, 또 생년월일.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가져올 때 혈액과 수혈기록표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사항. 그 수혈백에 적힌 혈액 번호 확인해야 되고요. 또 혈액의 유효 기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렇죠. 혈액형 ABRH 타입 확인하셔야 되겠죠. 억제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상 필요한 경우 누구 처방? 의사 처방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뭐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부정행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지켜야 될 업무 표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잘못. 업무 표준. 간호, 과, 오죠. 그 다음에 3번은 O예요? X예요? 왜 X예요? 자, 저 보세요. 왜 X예요? 자, 그렇죠. 관행상, 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과실이란 가해자가 관행상이 아니라 법규상으로 바꿔야 돼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가 아닌 법규상 부과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과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주의 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그러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뭐라고 하는가? 주의 의무. 주의 의무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민정사상 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의무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결과를 예견하는 의무, 결과를 회피하는 의무죠. 그렇죠? 두 가지 구조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땡 볼까요?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은 훈련된 전문가, 간호사죠.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업무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가오죠. 간호가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행위.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해마 있어서 평균 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 손해를 발생한 것은 간호과오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법규범상, 그렇죠? 여기 나오죠. 법규범상 자기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를 혜택, 게을리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과실. 그 다음에 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즉 법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면 과실. 일단 마지막 땡은 뭘 물어보는 거죠? 전단적 의료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다 간호과오를 물어보는 거냐, 과실을 물어보는 거냐, 전단적 의료를 물어보는 정의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신입 간호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중 유도 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의 핵심은 뭐죠? 2, 3일이죠. 입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교육. 이게 유도훈련이죠. 2번은 평가를 통해 그럼 뭐죠? 직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신규 직원이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죠. 간호부로 와서 그렇죠? 특정 업무에 대한 간호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직무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직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4번은 전부 유도 훈련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2번.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인물 14번 볼게요. 첫 번째 땡, 신규 간호사가 특정 간호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는 교육. 그렇죠. 앞에 특정 간호단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땡은 기관처랑 목적 프로그램 정책, 병원의 역사, 조직구조, 건물구조. 2, 3일. 유도훈련이죠. 그래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유도훈련 교육 내용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요거 나오죠. 그쵸? 하다못해 뭐, 그, 소화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콜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유도훈련. 그 다음에 콜벨은 아니겠다. 죄송해요. 콜벨은 아니고 차량, 목적, 프로그램, 정책, 병원 역사, 조직구조, 건물구조, 뭐 응급구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원의 뭐 인사정책, 급여정책, 복지정책, 뭐 소화기가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유도훈련에서 배우게 되죠. 세 번째 땡은 뭐죠?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무교육, 행정연구 또는 이론개발을 강화하기에 간호사의 교육과 경험에 기초하여 계획된 교육. 실무예요? 보수예요?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실무 교육을 간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보수 교육이고요. 네 번째 땡,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태도, 예절,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교육. 이건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냈는데 이 직무 오리엔테이션하고 유도 훈련 중에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구성원으로서 행동, 태도, 예절, 동기부여 가리키는 거. 유도훈련이죠. 그래서 유도훈련과 직무훈련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애매하셨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둘 중에는 유도훈련에 속하고요. 직원의 자질을 높이고 부족한 점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은 실무. 기관처럼 목적, 이것도 나왔네. 이거는 뭐죠? 유도훈련. 검사물 관리, 간호과정 적용 방법, 환자 교육, 인수인계 방법에 대한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 직무 수행을 강화하기에 제공하는 모든 현장 교육. 실무 교육. 의료인의 보수 교육 및 시간은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시간은? 8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동기부여 내용 이론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것. 자, 쾌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개인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려 하고 있고 욕구와 개인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동기부여시키는 뭘 강조한다고요? 욕구 강조하고 그 다음에 조직과 집단 내 심리구조를 다룬다. OX. X. 어디가 틀렸죠? 조직과 집단이 아니라 사람. 개인 내 심리구조를 다룬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개인 내 심리구조를 다룬다.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 내용 이론이 뭐였죠? 어떤 요소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느냐.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요소에 관심을 둔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 2013년 간호 4차 간호윤리 개정이 요구된 이유. 몇 번일까요? 자, 저 보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너무 조용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몇 번? 아. 자,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우리 확률 50%로 갑시다. 2번이에요. 2번이 4차 개정이에요. 자,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더 명확하고 구체한 게 4차예요. 그러면 3번을 하셨던 분,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를 강조한 거는 3차 개정 이후에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세요. 유인물에 그 개정 이후를 다 써놨어요. 근데 뭐, 지금 4차 개정이니까 1차, 2차, 3차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3차 먼저 볼게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간호사의 능정적인 대처, 윤리적인 책무를 규명했고요. 영역이 좀 더 확장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취약계층 확대, 인구 변화, 인구 특성의 변화, 환경오염, 생명윤리가 이때 강조가 되면서 3차 윤리 강령이 개정되었었죠. 그래서 생명윤리 중요성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간호사로서의 대처,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강화가 됐고, 3차에 개정된 내용, 이거 항상 공부했었죠. 그죠? 자, 4차.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면서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화, 구체화했고요. 새롭게 신설된 게 뭐라고 그랬었죠? 정의와 신뢰 증진이고요. 개정 내용은 이름들 바뀐 거예요. 똑같은 15개 항목에 이름들이 바뀌었죠?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가 들어갔고요. 알 권리였는데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호, 취약한 대상자 보호, 간호 표준 준수, 그 다음에 안전한 윤리적인 간호 제공, 이게 안전한 간호 제공으로 바뀌었고 관계 윤리 준수 이름들이 바뀐 거를 개정 내용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차를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라인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 자, 이건 몇 번일까요? 4번. 네, 조금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 구성원들 사이의 권한과 책임 소재가 라인은 분명하죠. 그렇죠? 계층을 통해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적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요. 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축적 활용이 가능한 거는 종합적 의사결정에서 정보를 축적해주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직이 있는 거. 라인 스택 조직이죠. 라인 조직은 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축적 활용이 어렵죠. 3번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 전달이 적은 편이죠. 왜? 하향적 의사소통만 이루어지잖아요. 라인 조직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적은 편이다.
4번 계층제 명령통일 통솔범위의 원리 등 정통적인 조직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조직이다. 4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자 통솔력과 조절 장악력이 강해 조직 전체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 라인. 요건 나오네. 두 번째 대응 바로 나오죠. 라인 스텝 조직. 세 번째 대규모 조직이 갖출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직. 라인 조직이죠. 그쵸? 라인의 명령과 스태프의 조언 계통의 혼란 가능성. 라인 스텝 조직. 관리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과 혁신적인 태도를 촉진하는데 한계점을 지니는 조직. 라인 조직. 그 다음에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많은 부분과 계층이 발생하여 조직이 비대해지며 비용이 증가하는 조직. 라인 스텝 조직.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의 특성이 조직이 커지면서 스텝이 만들어지고 스텝이 있다 보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용도 증가한다. 이 문장 생각나시죠? 관리자로서 전문화가 결여되고 하부 관리자의 의욕상실 창의력이 결여되는 조직. 라인. 관리자에서 개인 능력 발휘 기회가 제공되는 것. 관리자로서 개인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라인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해서 책임 권한 한계가 명확한 것. 라인. 네, 좋습니다. 다음에 18번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요. 해당하지 않는 것? 금방 알 거예요. 4번이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약물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면허 취소. 근데 앞에가 뭐가 붙어야 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면허 취소해야만 한다. 이게 실제 기출이었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새로 3번은 별표하셔야 돼. 외우셔야 돼요.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는 한 경우가 새롭게 우리 작년도에 그 시험관념 환자들 이거를 주사기를 재활용해서, 재사용해서 환자들이 전부 시험관념 관련 집단 사고가 났었죠. 그게 한 개 병원에서 난 게 아니라 여러 개 병원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면허 취소 사유의 3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4번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한때 자격 정지죠. 답은 4번. 금방 아는데 3번에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의료법이 좀 바뀌면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그쵸? 이거면은 자격정지예요. 그냥 단순히 재사용을 한 거는 자격정지예요. 근데 재사용을 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유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는 자격정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위해가 그것도 중대한 위해가 가해진 거는 취소. 구별하셔야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격정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었지? 그건 유인물에 있었나요? 잠깐만. 자, 유인물 있었나? 아,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유인물 볼게요. 자, 간호사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한 행위를 한 간호사. 자격정지. 두 번째 땡은요. 지나치게 진료해야 행위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거. 자격정지. 면허증을 빌려준 거. 취소.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면허받은 사항에 의료행위를 한 거. 자격정지. 그 다음에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소라는 것이죠. 면허를 줄 때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제시하고 면허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킬 때는 취소예요.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내주거나 진료 기록부들을 허위로 작성할 때 정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 규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정지죠. 그래서 정지와 취소 구별하셔야 됩니다. 19번 기획과 계획, 플래닝과 플랜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에요. 옳은 거. 1번은 뭐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이나 통제 방법에 대한 전력을 구체한 청사진 들어가면 계획안, 플랜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와 방침에 근거해서 업무 과정과 수단을 구체화하는 거 계획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ow to do. how to do는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획안, what to do는 기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꾸셔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기획은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이며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이다. 4번이 맞죠. 그래서 플래닝과 플랜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1번은 뭐예요? 업무 수행 빈도 난이도를 기초로 해서 비율 정하는 거 관리공학적. 우리나라 의료법 관리자의 경험 주관적으로 하는 거 서술적. 3번 제공자 입장에서 그쵸 하는 거 그렇죠. 서술적. 그래서 2번과 3번이 서술적이고 그 다음에 4번 평균 빈도 소요 시간을 추정해서 하는 거 산업공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20번 봐보세요. 유인물 간호인력 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굉장히 해년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때 뭐예요? 시간 동작 분석 바로 나왔죠. 그럼 뭐죠?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 간호의 질, 돌봐야 할 환자의 유형과 수, 병원의 인원이나 병상 수용 능력, 운영 예산과 같이 1년의 종합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산정하는 방법. 여기 핵심은 뭐예요? 종합적인 데이터죠. 관리공학적. 환자를 간호 요구도에 따라 분류한 후 분류군에 따라서 시간을 산출해서 총 간호 업무량에 따라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법. 여기 핵심은 뭐죠? 간호 요구도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학적. 그 다음에 환자당 간호시간에 환자수 곱해서 총 간호시간을 이용하여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 산업공학적. 제공자 입장 나왔네요. 또 서술적. 서술적 접근 방법은 입원 환자 5명에 간호사 몇 명? 2명. 외래 환자 몇 명에 간호사 1명? 30명. 그래서 그 숫자 계산하는 거 문제 나왔다 그랬죠. 산정 과정이 쉽고 빨리 수행할 수는 있으나 환장의 중증도 그에 따른 간호인력의 요구 증감을 반영할 수 없는 것. 서술적 접근 방법. 서술은 단순히 숫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구 증감, 중증도 구별하기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땡은 서술적 접근 방법의 단점들을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보세요. 자, 20문제 푸셨죠? 자, 몇 개 정도 틀리셨어요? 자, 우리 자신있게 다 맞으신 분. 자, 한 개에서 세 개. 네. 요 정도는 좋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그 이상을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반복되셔서 이게 책에 다 있는 문장이긴 하고 또 낯선 문장은 저도 저 나름대로 막 찾아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